경쟁자들이다. 안녕하세요. 이 코인을 보여주면 된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나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짠. 아니, 자네가 김오찌의 제자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김오찌, 몬스터 김오찌 선생의 갓 제자가 된 초밥 악어라고 합니다. 호호. 기대해 보겠네. 미역 인간 닮으셨네. 아니, 아니에요. 네. 그럼 자리로 돌아가지. 제 자리가 여기인가요? 그렇지. 또 한 명이 왔다. 하, 뭐야, 뭐 경진장가? 내가 안 했으면 뭐야. 초밥은 다 두고 와야 되나요? 당연하지. 아, 이럴 수가. 부정패 당할 뻔했다. 물에 다 버리자. 아이, 아까워 재료들. 하나 제일 스시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황 코너에 큰데도 바위대도 달자 선수. 아따, 내가 전라도 손맛을 보여줄란께 다들 입 다물고 있어야. 처음 코너에 머싸 김오찌의 수제자 초밥악어 선수. 우리 머싸 김오찌 선생님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최고의 초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초밥악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 코너에 방귀캐리 선수. 음식의 방귀 냄새가 깃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노란 색깔 왼쪽부터 만두꾼. 안녕하세요, 만두기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록 색깔 리타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음식은 먹지 못해. 배가 등에부터도 음식 따윈 섭취하지 않으니 나를 만족시켜보라고, 니 인겐. 자, 그러면은 미역 마스터 수닝. 치킨 좋아, 치킨 좋아, 치킨 주세요, 더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각 이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킨 스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각 심사위원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기 노란 단무지는 못 들었는데. 노란 단무지는 뭐라 하셨죠?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자라서 이제 바다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나니까 저에게 맛있는 초밥을 선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색깔은 신물이, 바다 냄새에 신물이 나고, 초록 색깔은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여기 수닝은 치킨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네. 그쵸. 치킨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치킨을 좋아한다 했지. 네. 네, 치킨. 네. 자, 그러면은 전화 제일 좋았대 시작! 좋았어. 다 스승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밥부터 구워야 되겠군. 밥. 열정이 대단하구만. 알맞은 크기로 밥을 굽는다. 이곳의 초밥 기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야, 어디 살다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미역. 음식은 정성이야. 경기도요. 잠깐만, 심사위원! 저기! 뭐야, 도망갔네? 진짜. 첫 번째부터 하자. 외국에 살다서 신맛이 난다. 그래. 베이컨이야. 허허.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 밥에. 아따, 심사위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차피 내가 우승하려니까. 기억해내야 돼. 레시피를 기억해내야 돼. 저쪽이 제일 음식 냄새가 강하군. 자, 베이컨. 잠깐만, 기억해. 오른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냄새가 맞습니까?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데. 굽지 않아야 된다 했어. 굽지 않아야 된다 했어. 네, 죽지 않을 정도의 냄새만 납니다. 아니야. 김. 아니야. 응, 기대해 보겠어. 베이컨. 그래, 베이컨은 이따가 만들고 우선은 두 번째. 자, 먹지 않는다. 완성. 먹지 않는다. 버터를 세 개. 세 개를 했어야 됐어. 우리는 돌아다니며 청결도를 체크해보자고. 밥. 될까? 좋습니다. 갑시다. 아, 소금이었구나.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소금을 사용해가지고 되지 않은 거였어. 그래. 깔끔하게. 뭐야. 잠깐만, 여기 요리에서 불맛이 납니다.
돼지. 굉장히 뜨겁겠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따. 아 우선은 이거부터 만들자. 오 이것은 신기한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긴 굉장히 깨끗하네. 처음 보는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겠구만. 기대가 되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밥을 굽고 있었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 쓰레기가 많아? 아 그래 밥에다가 돼지 그래 베이컨 좋아. 어 긴장하면 안 돼 하고야. 긴장하지 말자. 대에서 절대 긴장하면 안 돼. 날씨가 굉장히 거칩니다. 밥을 구웠으니까. 날씨가 두 번째에게 줄. 비 오는 날 회 먹지 말라 했는데. 두 번째에게 줄 스시 완성. 저 리타 여자한테는 이 스시가 최고의 스시를 선사해 줄 거야. 왼쪽이 해산물을 싫어한다 했지? 네, 해산물을 싫어한다면 베이컨 스시. 베이컨 스시도 그냥 스시를 주면 안 돼. 간장. 거친 와사비. 날씨에 간장 와사비 잘. 전에 김을 두르자고. 김에다가 와사비 간장을 더한다면 오케이. 모사 김오찌표 베이컨 와사비 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말이 굉장히 많네. 좋아. 아 배고파요. 첫 번째 쓸쓸하는 이걸 주겠어. 자 세 번째는 치킨을 좋아한다 했지. 치킨을 좋아한다면 달걀 요리를 해야 되겠구만. 달걀 요리를 구워야 되겠군. 자, 밥 계속 구워줘라. 홍팀의 참가자는 음식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1분! 초밥 재료의 생명도를 1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분 그런가 보군. 격렬하구만. 밥 구운 거. 계란초밥. 계란초밥에 김을 얹고 김을 얹은 다음에 먹었어. 김오찌표! 간장! 와사비를 둘른다면 좋았어! 최고의 그쪽에서 음식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스시를 선사해주겠어.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거기 홍팀 참가자 화장실 갔다 손을 씻었네. 화장실이라니. 재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재료를 구하러 갔다고요? 재료를 구하러? 재료를 구하러 화장실을 가다니. 하드...그만! 좋았어. 완벽해. 이대로만 하면 돼. 심사위원께 제출할 스시를 이 상자에 넣도록 하게. 아 그러면 나 먼저 넣도록 하지. 오케이. 그래. 아 알았다. 아니 다들 같이 넣도록 하지. 다 같이 넣으시도록 하세. 굉장히 더럽잖아. 재료를 이렇게 신선도를 정성이 중요한데 정성을 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치킨을 좋아하는 우리 순행 심사위원에게 치킨을 주도록 하지. 오. 양계장 주인 양념 안 해? 아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아니 이건 양계장 주인 양념 안 해. 내 친구가 아닌가? 아니 친구를 죽이라니. 자네 감점이 세. 저기요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잡아가주세요. 일단 심사위원 음식을 먹어야 하네.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짠! 내 친구가 되게... 양념 안에를 일단 먹어보겠네. 냠냠. 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있게 먹습니다. 미식가는 원래 조금만 먹네. 아이 소식이지. 잠깐만 먹었는데 맛있었구만. 자 괜찮구만. 달자 선생님이 다 한 번씩 한 다음에 차례대로 합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초록이 얘한테 한번 아 음식을 못 먹는다 했으니 칼을 먹어야겠구만. 직접 떠먹을까? 칼을 먹는다. 칼? 내가 비록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였거늘 칼을 주다니. 직접 떠먹여줄까? 내 이빨이 용암인 줄 아느냐? 약간 비슷하지 않... 아니, 내 이빨이 용암인 줄 아니. 뭔 소리? 이인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먹어야 하네. 뭐라고요? 먹어보세요. 씹히질 않는군. 아, 돌돌. 이갈이 할 때 좋겠어. 그 좀 좋나요? 아직 이가 안 자랐을 것 같아. 잠시 후 밝혀주지. 알았다. 이제 노랑이 이제 해물을 싫어하니까 이제 익힌 해물.
익힌 해물? 해물을 익히면은 그 비린내가 사라지는 것? 아니 무슨 세계 제일 스시대에서 이딴 사람이 나오는 거지? 저는 이딴 사람! 아니 혼잣말입니다. 저는 해물을 먹지 못합니다. 해물이 해물 아니야 그거 구운 해물이야. 대체 왜 해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먹어야 안 저쪽은 친구를 구워 먹었네. 나도 먹었다고. 잠깐만. 먹어 빨리 먹으란 말이야. 뱉었어. 어? 뱉었어. 내 음식을 모욕당했어. 자 다음은 방고개리 선수. 잘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일단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뭘 준비했나? 저는 눈을 가리고 음식을 만들면 저는 태양의 손을 가진 자로서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를 준비했습니다. 어? 회? 아니 제 거에 넣지 마세요.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 회? 난 분명히 치킨을 좋아한다고 했거든. 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해서. 정말 이 회를 날로 먹고 있어. 쩝쩝쩝. 방송도 날로 먹고 있어. 야, 야 뭐 저런 놈이 이러대 나와.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아, 나 뭐 회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구토가 나왔어. 매력입니다. 무슨 그리고 이 두 번째 심사위원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입니다.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했거늘. 내 음식이 싫다 하였거늘.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상하지 않았는가? 내 입이 쓰레기통이야? 매력입니다. 우선 먹어보지. 쓰레기통이야. 역시 정확하게 매력입니다. 말한 대로 구현하고 있어. 방귀 냄새를 음식에 도한다더니 정말 쓰레기 냄새평이 나오다니. 야. 그리고 마지막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분을 위해서는 제가 특별히 소스만 준비했습니다. 바로 까나리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나리? 바다의 향기가 나긴 하지만 바다의 맛이 나지 않아요. 이 맛은 천상의 맛인 것 같습니다. 뭐야! 매력입니다. 그렇게 치면 어디로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까나리 어떻게 먹어? 제 입맛이 그렇습니다. 쓰나봐. 이상하네. 심사위원들 이상해. 자 다음 음식은 초밥하고 선수. 정가요? 어저. 매력입니다. 자 제가 저 심사위원을 위해 바로 초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입맛을 바로 바꿔드리죠. 자 오래 걸릴 것 같네. 저 큰일이야 큰일. 센세. 아 아무래도 이따가 해야겠군. 큰일이야 큰일. 닭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렇네. 제가 닭을 좋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닭과 관련된 게 뭘까? 바로 달걀이죠. 달걀이죠. 어디 한번. 자 저는 달걀과 그리고 와사비 그리고 김 그리고 김과 여러 가지를 도해 이 스시를 구현해냈습니다. 어머, 닭을 와사비와 이거? 간장! 와사비와 간장과 김의 조합! 그리고 거기에 달걀까지! 어머, 닭을 좋아한다는데 계란을 가져왔대! 아니, 어머, 색깔이 아주 좋아보이구만. 날로 먹네. 날로 먹네? 야, 아이고. 먹어봐야겠구만. 쩝쩝쩝쩝. 아, 색깔 분명. 아니, 이거! 닭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럴 수가! 계란에서 닭이 태어나는 맛이야! 간장의 풍미와 따뜻한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녹고 있어! 정말 맛있군.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머싸 김오찌님께서 전수해주신 머싸 김오찌표! 계란초밥! 간장과 김과! 여러가지를 섞인 와사비까지 섞인 머싸 김오찌표 센스의 계란초밥입니다. 정말 또 먹고 싶은 맛이야. 자 그럼 다음인가요? 기대되는군. 먹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음식을 먹지 않지. 먹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눈으로 먹는 맛입니다. 눈으로 먹으면 눈 터져. 이 초밥을 보는 즉시 먹고 싶어질 겁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죠. 바로 버터의 이거는, 조합. 이거는 먹어보시죠. 니기리 스시. 한번 먹어보겠네. 눈으로 먹어도 적당히 쫄깃하고 적당히 바삭. 눈으로 먹어. 눈으로 먹어. 자, 센세 직접 먹어. 먹어보세요. 오른쪽 클릭하면 먹어질 겁니다. 배고픔이 차 있어도 먹어질 겁니다. 먹었어. 눈으로 먹었어. 이 기인절전이야. 이 맛은 내 입속이 황홀한 결투장이 된 것 같군. 몸에서 환상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군. 굉장하네. 자네를 높이 사겠어. 좋습니다. 까나리 액젓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까나리는 5초 뒤에 온다는 것을. 자, 외국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해물을 네, 싫어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물 스시 전문이지만 이것을 구현해냈습니다. 돼지고기와 밥과의 조합. 바로 베이컨 와사비 간장 김 스시입니다. 왜 이렇게 거창해 이거? 베이컨 거 베이컨이래. 머사 김오치 센세피의 레시피 한번 드셔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외국에서의 맛있는 베이컨의 향기로운 냄새와 맛있는 간장, 이 맛은 정말로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 간장은 백주부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신 겁니다. 백주부래, 백주부래! 나도 TV에서 봤어! 나도 일주부한 TV였는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만원입니다. 아싸, 심사위원이라 공짜로 먹었다. 다음에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신다면 이런 초밥 얼마든지 오.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심사위원들은 순위를 결정해 주십시오. 자, 잠깐 우리 심사위원 회의 시간을 갖겠네. 그래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잘못. 내가 이제 거야 뭐. 야, 이런 어 이런 어? 어? 스시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놈한테 실수 없잖아? 우선 핑크 머리에 대해서. 자, 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두 분 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머리만 크고 왜? 생각이 없어. 우리 대회의 수치야. 뭐지? 설마 뇌물공세? 드셔보시지요. 뭐야 이거. 근데 내 거 없어. 야, 저기 주황색 노란색 통과유. 어머니! 아니! 난 저 노란색 참가위원은 마실 때 여기가 책임물이 있다니까. 아이고야! 모든 참가위원이 죽었군. 뭐야? 어떻게 된 일이지? 자네만 남았는가? 저희 초밥을 먹고 그만 기뻐서 죽었습니다. 그렇군. 심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천하제일 스시 대회 우승자는 바로 정팀의 아거. 아싸! 드디어 내가 거꾸로 초보왕이 되었어. 아니, 아거 전에 네. 스시장에 스시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먼저 김원진 선수 제가 우승했습니다. 역시 내 수제자가 됐군. 내 너를 위해 신이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 선물이요? 내 초밥집을 너에게 물려주지. 초밥집을요? 그래 그래, 난 이미 은퇴할 때가 됐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여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초밥을 마음대로 만들어 보거라. 그리고 넌 오늘부터 악어 김오찌다. 악어 김오찌! 제가 미래에 내 초밥집으로 가서 장사를 하거라. 저 같은 아이가 온다면 꼭 우리 머사 김우치 센스처럼 꼭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많은 머사 김우치 센스의 초밥을 멀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금은 다이 한 세트입니다. 야 상금 받아가야지. 네, 상금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도 보답으로 발전 까다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었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스!
내가 드디어 초밥왕이 됐어! 그래, 이 초밥에서 평생 잘해보자고! 잘해보자, 초밥집! 스시집! 좋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해보는 거야! 화이팅! 나는 초밥왕의 우승을 해 머서 김우치 센스에게서 집을 물려받은 뒤 10년째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다. 명성도 최고로 올라 누가 봐도 알아보는 초밥장인이 되었고 스승님의 뒤를 이어 겸손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 김말이 하나요? 아, 예! 김말이요? 여기 아, 김말이 남 팔아요. 왕관 초밥 하나만 주시오. 아, 먹어보고 싶어. 왕관 초밥 됐습니다. 왕관 초밥이요. 아, 땀에, 아, 땀에, 아, 땀에 먹어야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기...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김을 파손을 하는데 왜 와. 괜찮습니다. 손님 먹고 싶은 대로 주문하십시오. 저기요, 까나리 좀 주세요. 까나리 액젓이요? 아, 우리 집에 까나리 액젓이 떨어졌는데. 까나리 액젓 맛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아, 햄을 못 먹는데. 먹어보십시오. 계란초밥! 계란초밥 하나 주시오. 여기 나도 계란초밥 하나 주시오. 계란초밥이요! 계란초밥 다 떨어졌어. 요즘 아, 뭐야 이거. 이제 이거 먹으려고 이거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 떨어졌어. 에이, 어? 그럼 내일 올게요 그러면. 네, 다음에 봬요. 아이고. 여기 와사비스. 아니, 당신은 아고 김우찌 센세? 아니, 저는 누구죠? 초밥 먹으러 오셨나요? 초밥 100만원이에요 저는 스시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스시장인? 네. 아니, 자네 혹시 지금 배고픈가? 배도 고프지만 스시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럼 그 전에 내 주먹밥부터 먹어봐. 아니 이렇게 값진 스시를. 자네를 보니까 내가 머싸 김우치 센스님에게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 냠냠냠. 어때? 아니, 이것은 마치 입속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저는 리타 이모찌 센세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 그럼 날 따라와. 내가 자네한테 에? 초밥을 알려주지. 나도 어연 10년이나 해먹었으니까 이제 제자 좀 구할 때 됐어. 따라와. 제가 키가 커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스시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스시는 네. 일단 방금 만든 주먹밥을 알려줄 거야. 자, 네. 주먹밥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스시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쌀밥? 아니지, 바로 정성이야. 정성으로 스시를 만들어야지 손님도 좋아하는 법. 뭔지 알겠어? 그렇습니다. 정성이야. 자, 그러면 정성으로 만든 이 초밥을 한번 배워보겠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밥부터 구워볼래? 어떻게 굽죠? 자, 쌀을 하나 줄게. 자, 이 쌀을 한번 구워볼래? 쌀을 이 화로 안에 넣으면 쌀이 구워질 거야. 오, 쌀에서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뭔가 특별한 쌀 같군요. 그 쌀을 구운 다음에 미역을 구해올래? 김이 필요한데 저 멀리 미역괴물이 또 자라났을 거야. 그 미역괴물을 좀 잡아와줘. 미역괴물이요? 알겠습니다. 그래, 갔다와. 네. 아, 씩씩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머싸 김우치 선생님의 기분이 이런 거였나? 그래, 옛날 생각난다. 우리 머싸 김우치 선생님은 뭐하고 계시려나? 돈 벌어! 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고 탄!